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특보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1,5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회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고령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 세부 실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함께 보시죠. 우선 주간 발생 동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주간 코로나19 국내 신규 환자는 일평균 1,961명으로 전주 대비 21.2% 감소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국 0.89로서 4주 연속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 1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수도권은 0.90, 비수도권은 0.89입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일평균 25.7명으로 전주 대비 7.2% 감소하였습니다. 모든 연령군에서 전주 대비 발생이 감소한 가운데 20대에서 감소의 폭이 가장 컸습니다. 신규 집단 감염은 총 44건으로 사업장이 22건, 교육시설이 8건, 다중이용시설이 6건, 의료기관 그리고 요양시설이 3건, 종교시설 3건, 가족 및 지인 모임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4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확진자 총 15만 5,420명 중 백신 미접종자는 88.9%, 1차 접종자는 8.1%, 접종 완료자는 3%로 나타났습니다. 위중증과 사망자는 3,369명이었으며 미접종자가 86.4%, 1차 접종자 11%, 접종 완료자 2.6%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발생 현황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변이 바이러스 분석률은 23.5%입니다. 최근 1주간 국내 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 검출률은 99.8%, 그리고 델타형 변이의 검출률도 똑같은 99.8%입니다. 다음은 그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이후 위중증과 사망 예방 추정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결과 예방접종을 통해 위중증자는 1,383명, 사망자는 363명을 예방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중에 1회 접종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회 접종이 필요한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 553만 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의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 중에 있고 10월 14일 20시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추가 접종 세부 실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접종만으로 면역 형성이 불완전한 이런 면역 저하자는 기본 접종 완료 2개월 후부터 그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우선 감염 취약시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둘째는 국외 출국으로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에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는 입원 그리고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6개월에서 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이런 경우에는 기본 접종 완료 후에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이 가능합니다.